경남도와 국가인권위원회, 노사발전재단의 공동주관으로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인권침해와 인권차별 등에 대한 경남인권순회 상담을 개최했습니다. 주요 상담 대상자인 여성이나 장애인, 이주민 등이 전문가에게 궁금한 것을 직접 상담해 문제를 해결하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인권위원회법에서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도청과 김해시청, 진주시청 내 무료 법률 상담소를 설치하고 도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매주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는 등 인권 구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